비키야. 어? 설아 왔어? 나도 왔어. 아, 텔라 너 왔어? 오늘 재밌는 만들기 할 거라며? 아, 오늘 엄청 재밌는 만들기 할 거야. 그게 뭐야? 그건 바로 짜잔! 우정 팔찌 만들기! 우정 팔찌? 응! 우정 팔찌! 이렇게 내 손에 있는 팔찌처럼 만드는 거야. 와! 우리 셋이 똑같이 만들어서 갖는 거야? 어! 색깔만 조금 다르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갖는 거지. 재밌겠지? 재밌겠다! 의미도 있고! 어, 좋지요. 좋지요. 우와, 이거 정말 예쁘다. 오, 스마일이야. 스마일 요즘 유행하더라고. 예쁘지? 어, 너네 손톱에 아직 그대로 있네. 나 계속 붙었어. 강력해. 얼, 나도 손톱 아직 안 떼어지고 있는데. 우리 저번에 다 같이 한 거 예뻐. 우리 이번에도 예쁘게 만들어보자. 그래, 먼저 비즈를 예쁜 디자인으로 세팅해줘야 돼. 해보자.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안 돼? 그래, 하자. 예쁘다. 또 하고 싶은 거 다들 골라. 좋지요. 이거랑 하면 예쁠 것 같아. 우리 이름 뭘 거야? 알카드. 좋아! 이 하트 주사위도 넣자. 좋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비즈들을 예쁘게 할지 배치해보자. 오케이. 나는 먼저 하트로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트를 이렇게, 핫핑크 색깔을 여기로 하고, 파란색, 일렬로 이렇게 세우고, 핑크색, 초록색. 내 이름이 비키니까 VICKY. 이렇게 이름 올리면 되겠다. 그리고 하트하고 진주. 짜잔! 이렇게 하면 어때? 아, 너무 예쁘다! 중간에 스마일 있는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디자인 잘한 것 같아. 좋아!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우레탄 줄에 껴주자. 오, 진주부터. 하나씩 다 끼면 되잖아, 그치? 오케이. 또 하트로 껴주고, 순서대로 껴주고. 오, 쏙쏙 잘 들어간다. 오! 우와, 왠지 되게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 짜잔! 이렇게 다 걸었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을 한 번에 걸어보겠습니다. 과연 가능할지. 해봐요. 오, 됐다. 한 번에 통과했어. 통과했다. 찌찌대찌. 예. 이대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 여기를 묶어주면 완성. 그러면 가위로 자르고 묶어주겠습니다. 묶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원래 묶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주면 돼. 한 번 더 묶어. 그럼 진짜 안 풀리더라. 이게 신기해. 짠! 이렇게 매듭까지 완성! 그리고 나머지 길게 나오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됐다. 우와!
오, 완성. 내 거는 나는 설아니까 SEOLA가 필요해. 찾아볼까? 내 이름은 SEOLA 설아. 이렇게 필요해. 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별 하나 잡고 껴주고 짜잔. 남의 하트를 쭈루루루 껴버릴 거야. 이름 한 번에 띄우기 도전! 아,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내 거는 이렇게 됐지요. 이제 묶어줄게 해요. 이렇게 한번 묶고 또 묶어줍니다. 짜잔. 난 스텔라 만들 거야. 이렇게 이름 하면 돼, 스텔라. 나 이렇게 해줄 거야. 오케이. 나도 한 번에 해볼게. 난 너네들보다 스펠링 많아. 자, 내가 하면 대성공이야. 안 돼. 아, 한 번에 못했다. 하지만 괜찮아. 됐지요. 오! 다들 만들었어? 짜잔! 내 거는 이렇게 완성! 예쁘지? 우와 예쁘다! 나도 완성했어! 짜잔! 나도야. 나도 다 만들었어. Look at this. 우와! 우리 이쁘게 잘 만들었다! 오비키 거, 설아 거, 텔라 거. 오, 이거 쬐끄만 건 뭐야? 여기 팔찌? 아, 이거 애기 팔찌 아니고 반지도 만들 수 있어. 와, 우리 반지도 만들자. 좋아, 반지도 만들자. 반지? 좋지요. 이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하나씩 괴면 되었습니다. 오케이. 스마일도 껴주고 짠! 이렇게 됐지? 이제 묶어준다. 묶어주면 반지 완성! 우와! 이렇게 완성됐다! 한번 쳐볼까? 오, 뭔가 내 네일 아트랑 좀 잘 어울리는데? 짜잔! 이렇게 반지랑 팔찌까지 완성! 우와, 정말 예쁘다! 우와! 마음에 쏙 들어. 우리의 우정을 이 팔찌에 담아! 우정 파울. 으악! 우리 영원하자 얘들아. 당연하지. Forever. 우정 팔찌랑 반지 만들기